이어서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이제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선수들의 참가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탈북을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또 아이스하키 선수 또 코치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수 있는 영화 국가대표 2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데요. 저희 황보영 전 국가대표 선수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굉장히 방송 출연을 좀 망설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저희 뉴스뱅크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북한 대표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창에 드디어 오게 됐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선수 활동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이스하키 네. 팀에서.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실감이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솔직히 오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왜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오게 되기 때문인가요? 갑작스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창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기 네. 때문에 네. 뭐 개인 종목 같은 건 상관이 없지만은 네. 뭐 아이스하키를 비롯한 이제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선수들이 이제 북한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게 되면 저희 이제 이제 한국에서 했던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부분이 예, 네. 밀려나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그동안 고생했던 선수들이 이제 노력이 무리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요. 네. 일단 뭐 그 피겨스케이트 페어 부분은 뭐 참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고요. 네. 뭐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도 협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남북 단일팀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지금 우리 이 종목 3개 참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참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웅 지금 IOC 북한 위원이 네. 지금 스위스의 로잔에 갔죠. 예. 그래서 뭐 상의를 하고 있는 예.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일드카드를 참석할 경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IOC가 배분해 줄 수 있는 기존 선수들 말고 예. 이럴 경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냥 IOC 그 와일드카드로 해서 뭐 스퀘어 페어라든지 참여하면 괜찮은데 예. 문제는 예. 이제 남북이 단일팀을 할 경우 이럴 경우는 사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아이스하키 종목도 마찬가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예. 이 단일팀을 형성할 경우에 네. 우리 선수들이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예. 과연 이 스포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어떤 면에서 스포츠라는 게 물론 뭐 어떤 그 남북 간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 스포츠는 네. 스포츠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페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현재 북한에서 지난번에 이제 됐다가 포기한 그렇죠. 그 예.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예. 또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선수를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동 출전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럼 우리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팀 같은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 단일팀이 과연 저는 올바른 것인가 예.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이런 걸 따져봐서 실제로 와이드 카드로 참여하는 방법은 저는 옳지만 그러니까 예. 단일팀에 대한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스하키고 또 직접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북한에서도 활동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모델이라고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만약에 북한 아이스하키 팀이 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과거에는 가졌다고도 들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2003년도 아시안게임 때 처음 이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가 이제 대결을 했었는데 예. 2003년이요. 네, 아우머리에서 했었는데 그때가 예. 이제 10대0으로 저희가 졌어요. 그때 직접 출전하셨죠? 네, 저 그때 뭐 출전도 했었고 이제 뭐 이제 북한 대표단을 봤을 때 만감이 좀 교차하셨겠네요. 네, 몇날 며칠 동안 되게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예. 막 되게 막 그리움도 되게 강했었고 그렇죠. 예, 오랜 한 7년 만에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도 됐었고 저는 예. 되게 설렜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여기는 태극기 마크를 달고 있고 과거 동료들은 예. 인공기 마크를 달고 있으니까 예. 예, 호텔도 같이 쓰고 이랬는데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욕을 하고 예. 예, 뭐 배신자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경기 때는 실질적으로 몸싸움을 하는데 정말 심하게 몸싸움을 저한테 네, 황선수한테 예, 해서 가지고 제가 좀 상처도 많이 받아서 예. 몸서 정말 눈물 펑펑 쏟았어요. 경기 도중에 너무 속상해 가지고 네. 예,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뭐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저 영화죠. 예, 네. 근데 손을 내렸는데 저 영화는 정말 약가였어요. 네. 예, 저는 맨 뒤에서 이제 한마디라도 좀 말 걸고 싶어 갖고 맨 뒤에 섰는데 예.
정말 다 한결같이 내리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 무시를 하면. 정말 거기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은 아. 생각이 들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같이 욕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돌아서서 너희들은 속고 산다라고 네. 좀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저 혼자 창피를 당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황상수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제 서로 대적해서 이 국제무대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데 오르면 정말 이겨야 된다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건가요? 북한 선수 입장에서 그만큼 큰 압박이 내려오나요?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네.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압박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네. 뭐 일본이나 또 아. 예, 한국이나 무조건 이제 이겨야 되는 네. 그런 아. 것들이 지면 나라의 수치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다 보니까 좀 압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혹시요. 만약에 남북 대결이라든지 뭐 북한과 일본의 대결에서 이기면 다른 경기보다 엄청난 또 포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면 처벌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 매체들 보면 네. 뭐 이기게 되면 뭐 꽃다발 김정은이나 아. 뭐 주석들이 예, 예, 예. 나와서 꽃다발 뭐 증정하고 예. 뭐 인민영웅 뭐 이런 얘기도 예. 그리고 뭐 지면 뭐 아우지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아, 그래요? 그냥 예. 그 TV에서 나오는 거는 일종의 그냥 홍보물인 거예요. 아.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한가해서 일일이 선수들 나와서 꽃다발 줄 일도 없고 예. 그냥 일종의 홍보물이에요. 아, 홍보다. 예. 예. 보시기에 세계적 수준의 북한 팀은 뭐 어느 팀으로 물론 이제 피겨 스케이팅 페어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좀 굉장히 늦게 합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죠. 어떤 종목에서 좀 메달권이 있다고 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없어요. 네. 네. 너무 급히 또 준비를 했고 네. 동계올림픽에서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이제 그래도 네. 최소한 4년 전부터는 준비를 네. 했었던 건데 북한은 아직 그렇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 팀의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원래요, 이 동계 스포츠라는 게 선진국들 스포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경제력이 좀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건데 아이스하키도 그렇고 북한의 지금 동계 스포츠 저변이라든지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들어선 제가 이제 뭐 이제 탈북한 지 오래 됐기도 예. 했고 최근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작년 4월달 이제 2017년 4월달에 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제 한국에 네. 와서 세계선수권대회를 네. 치렀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가서 봤었는데 네. 아 저렇게까지 형편없어졌나 싶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차이가 나서 한국이랑 어쨌든 3대 0 났었어요. 그때 네. 3대 0으로 졌는데 처음으로 아마 아이스하키 생겨서 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한국한테. 네. 근데 좀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예,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북에서 선수를 뛰실 때에 비해서 수준이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그렇죠. 예. 그 아이스하키 외에도 지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북한의 응원단 참가 여부인데요. 물론 외모만을 가지고 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화해의 어떤 무드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시기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민영 응원단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북한 선수들을 이제 다음 몇 명이라도 출전을 시키게 되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초조하기도 하고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출전 이제 가능하다는 종목이라든지 선수라든지 그쪽에서 아마 말이 나왔을 거예요. 벌써 네. 이제는 늦었지만 어쨌든 나왔을 텐데 그러면 되게 기대감도 크고 좀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제 만약에 한국 평창에 만약에 북한 대표단이 오게 되면 그 자유롭게 이렇게 TV 시청도 하고 이렇게 접촉이랄까 같은 우리 민족끼리니까 남한 선수들하고 좀 이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여전히 제약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2003년도 보니까 네. 저만 경계를 하고 아, 저만 경계를 했었고 네. 식당 갔는데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식당이요? 네, 식당에서 아. 저희가 호텔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식당에 가면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만 이제 이제 뭐 소외되는 것 마냥 저만 이제 경계를 했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아. 얘기도 하고 네.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끼리 네. 뭐 정치적인 얘기만 아니면 네. 큰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조금 경계가 약해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약해졌죠. 네. 예전에는 뭐 스쳐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 지금은 뭐 물건 같은 것도 좀 선구받고 예. 아, 예. 저희도 이제 아시안게임 때 뭐 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 거 다 예. 걷어갖고 이제 북한 쪽에다가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말씀
해주신 대로 이 스포츠를 매개로 저렇게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푸는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황고영 선수만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요. 네.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모델이라고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만약에 북한 아이스하키 팀이 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과거에는 가졌다고도 들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2003년도 아시안 게임 때 처음 이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가 이제 대결을 했었는데. 예. 2003년이요. 네, 아오모리에서 했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10대 0으로 저희가 졌어요. 그때 직접 출전하셨죠? 네, 저 그때 뭐 출전도 했었고 이제 뭐 이제 북한 대표단을 봤을 때 만감이 좀 교차하셨겠네요. 네, 몇날 며칠 동안 되게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예. 막 되게 막 그리움도 되게 강했었고 아 그렇죠. 예, 오랜 한 7년 만에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도 됐었고 저는 예. 되게 설렜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이어서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이제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선수들의 참가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탈북을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또 아이스하키 선수 또 코치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수 있는 영화 국가대표 2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데요. 저희 황고영 전 국가대표 선수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굉장히 방송 출연을 좀 망설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저희 뉴스뱅크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반가운 소식 아니니까 북한 대표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창에 드디어 오게 됐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선수 활동하셨고. 그 부분 관련해서요. 네. 일단 뭐 그 피겨스케이트 페어 부분은 뭐 참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고요. 네. 뭐 쇼트트랙이랑 스피드스케이팅도 협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남북 단일팀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지금 아 우리 이 종목 세개 참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참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웅 지금 IOC 북한 위원이 네. 지금 스위스의 로잔에 갔죠. 예. 그래서 뭐 상의를 하고 있는 예.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일드 카드로 참석할 경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IOC가 배분해 줄 수 있는 기존 선수들 말고 예. 이럴 경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냥 IOC 그 와일드 카드로 해서 뭐 스퀘어 페어라든지 참여는 괜찮은데 예. 문제는 예. 이제 남북이 단일팀을 할 경우 단일팀. 이럴 경우 사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아이스하키 종목도 마찬가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예. 이 단일팀을 형성할 경우에 네. 우리 선수들이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예. 과연 이 스포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뭔가 어떤 면에서 스포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이스하키 네. 팀에서.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실감이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솔직히 오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왜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오게 되기 때문인가요? 뭐 갑작스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창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기 네. 때문에 네. 뭐 개인 종목 같은 건 상관이 없지만은 네. 뭐 아이스하키를 비롯한 이제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선수들이 이제 북한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게 되면 저희 이제 이제 한국에서 했던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부분이 예, 네. 밀려나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그동안 고생했던 선수들이 이제 노력이 무리되기 예.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그런 게 물론 뭐 어떤 그 남북 간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 예. 스포츠는 네. 스포츠거든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페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현재 북한에서 지난번에 이제 됐다가 포기한 그렇죠. 그 예.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예. 또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선수를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동 출전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럼 우리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단일팀 같은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 단일팀이 과연 저는 올바른 것인가 예. 이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이런 걸 따져봐서 실제로 와이드 카드로 참여하는 방법은 저는 옳지만 그러니까 예. 단일팀에 대한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스하키고 또 직접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북한에서도 활동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셨잖아요.